오늘은 정부 수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수립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1789년 초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조지 워싱턴, 부통령의 잔 애덤스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1789년 4월 30일에 그 당시엔 뉴욕 시티가 서울이었는데 그 수도인 뉴욕 시티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워싱턴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그와 그의 부인이 한 일들이 미국의 전통으로서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든지 있는 일인데 처음 이제 대통령이나 또는 어떤 단체의 수반이 선출이 되면은 초대의 사람들이 했는 일이 하나의 그 전통이 되어서 그것은 법률로서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관습으로서 이제 그 전통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워싱턴이 자기 자신을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당시에 대개가 다 군주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있어서 그 했는데 이제 미국이 처음 나라를 세우면서 대통령 제도를 민주주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대통령을 선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 호칭이 유럽에서는 별로 없었고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제도가 생기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불러야 하냐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자신은 자기를 미스터 프레지던트로 불러달라. 미세스, 미스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레지던트 앞에다가 미스터를 붙여가지고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호칭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반대가 생겼습니다. 그래 반대하는 사람들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Your Majesty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왕이 아니지만은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Your Majesty 하는 것은 폐하라는 말이지만은 그 한 단계가 내려가면은 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하는 영어로는 Your Highness 또는 각하라는 말이 있는데 각하는 Your Excellency, Your Highness, Your Excellency 그런 호칭으로 부르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Your Highness, Your Excellency 하는 것은 이것은 Your Majesty 보다도 격이 내려가는데 왜 유럽에서는 왕을 Your Majesty라고 하는데 미국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보다도 더 위대한 국가가 되어야 하는데 왜 요아 하이네스, 요아 엑스런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 이래 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요아 마이티네스, 요아 마이티네스, 마이트는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티네스 하는 것은 최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아 마이티네스 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최고의 능력자,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조지 워싱턴은 그러한 것은 다 쓸데없는 소리고 우리 미국은 북미 합중국은 철저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호칭도 좀더 일반적인 보통 사회, 일반적인 사회에 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가장 좋다. 이렇게 해서 미스터 프레지던트로 부르기로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미국의 전례가 되어서 이것이 전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대통령을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아주 그 민주적인 그러한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한 일이 내각을 조직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Secretary of State, 국무장관, 국무장관에 타마스 제퍼슨을 임명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제퍼슨 병원이 있고 한데 그 제퍼슨 병원 타마스 제퍼슨 병원 그 이름이 이 초대 국무장관 타마스 제퍼슨의 이름을 따서 제퍼슨 병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마스 제퍼슨은 나중에 대통령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Secretary of Treasury, 재무장관, 재무장관의 알렉산더 해밀턴은 상당히 그 경제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또 경제정책에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토니 제너럴, 법무장관, 아토니는 변호사를 아토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토니 제너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너럴은 장군이죠. 그리고 제너럴 하는 건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 그렇게 해서 법무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Secretary of War, 전쟁 장관, 그러니까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의 헨리 낙스가 국방장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포스트메스터 제너럴, 포스트메스터 제너럴, 그러니까 우체국 장관입니다. 우체국 장관이요. 국이라고 하면 그건 부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체장관이라고 하니까 말이 조금 우습게 되는데, 여하튼 우체국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우체국 장관의 세미얼 아스거드,
세뮤얼 아스구드를 우체국 장관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체국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 시설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우체국 장관이 내각 장관으로서 장관급으로서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체국이 장관급으로 올라가질 않고 아주 밑으로 내려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장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법원을 조직해야 됩니다. 법원을 조직해야 되는데 헌법 제3조에는 연방법원 제도에 대해서 별로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칸그레스에서 의회에서 Federal Judiciary Act of 1789이라고 하는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미국의 사법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전부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대개의 사법 관계는 사법부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에다가 상세한 것까지 해야 되는데 미국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법률로서 법원 제도를 규정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6사람의 판사로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은 잔 게일을 대법원 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경제 문제인데, 미국은 독립전쟁 때문에 거대한 부채를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대개 돈을 어디에서 빌렸냐고 할 것이면은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할 때면은 외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또 미국 시민들에게서부터 돈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미국 시민에게서 돈을 빌려왔다는 말은 가령 예를 들면 군인들 봉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군인들 봉급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채권을 주었습니다. 채권 정서를 전부 다 주어가지고 다음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정부에서 그 돈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군인들에게 반드 채권을 주었습니다. 반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이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미국은 모든 부채를 다 갚아야 된다. 그것이 미국 정부로서 재무장관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채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부채뿐 아니라 주정부의 부채까지도 다 갚아주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인다. 그래서 외국에 들어오는 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단히 높이고 그러니까 그 관세로 말미암아 미국 정부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관세가 높기 때문에 자연히 미국에서 소매할 때는 리테일할 때는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외국제는 물건값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산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국산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국내의 산업이 또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해밀톤은 그런 정책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국립은행을 창설한다. 국립은 그때까지 미국에는 국립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 해밀턴은 국립은행을 창설해야 된다. 정부와 개인이 투자를 해서 그것을 합자해서 은행을 세운다. 그래서 정부의 돈도 그 국립은행에서 보관을 하고 또 돈을 외부에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은행에서 조폐회사를 만들어서 지폐를 인쇄를 해낸다.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생겼습니다. 남부에서는 큰 부채가 없었습니다. 주로 북부에서 부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부에서는 부채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남부에서는 부채를 빨리 갚았습니다. 해밀턴의 정책은 북부를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남부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또 관세를 높인다고 하는데 관세를 높이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물건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그 물품의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정부에서 강제로 관세를 많이 받아서 그 물건 값을 올리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그것은 경제 일반을 위해서도 좋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남부 사람들은 국산품보다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말하자면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치품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 문제인데 군인들이 전부 다 반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처음 정부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경제 정책을 세워가지고 이제 미국이 부자가 되어서 이 반드 돈을 지불하려고 할것 같으면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린다 이렇게 해서 돈 급한 사람들은 이 반드를 액면 가격보다도 더 이하로 이제 사구려 값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면에 전문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흘게 파는 반들을 다 흘게 샀습니다. 언젠가는 미국 정부의 돈이 충분해서 이 반들을 제대로 제값을 줄 것이라 이러한 기대하에서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도의 값이 많이 내려갔는데 그래서 남부 사람들은 반대하기를 이제 미국이 부채를 다 갚고 이렇게 하면은 이 반도 값이 도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반도를
사모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하기를 헌법상 미국 의회가 은행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헌법에 없는 일을 재무부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헌법 세우는 은행 세우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밀턴의 의견과 해밀턴의 의견과 제파슨의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해밀턴은 말하자면 사업가 중심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세웠고 제파슨은 말하자면 소규모의 농민들 그러니까 주로 자작하는 사람들이죠. 토지 조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토지를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소작도 주고 자작도 하고 이런 말하자면 소규모의 농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정책을 세웠습니다. 제파슨은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재무장관보다도 격은 높지만은 해밀턴은 재무장관은 실무자이기 때문에 또 실무자로서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에 한해서는 국무장관보다도 재무장관이 더 힘이 센 것입니다. 그런데 해밀턴과 제파슨은 이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반대되는 이견을 가졌던 것입니다. 해밀턴은 중앙정부 그러니까 연방정부를 아주 강대하게 만들어서 연방정부가 온 미국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또 제파슨은 그 반대의 이견입니다. 중앙정부보다도 local and state government 주정부나 또는 시 도시정부를 육성해서 지방자치를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현재 미국에 있는 두 정당 현재 미국의 2대 정당은 공화당과 민주당입니다.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 미국 건국 초기부터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제 그 해밀턴의 정책은 공화당 정책입니다. 해밀턴의 정책인 전통이 내려와서 지금 그 공화당이 됐는 것이고 제파슨의 전통이 내려와서 현재의 민주당이 되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건국 초기부터 민주당적 정책과 공화당적인 정책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제파슨의 이견과 또 아닌 해밀턴의 정책과 제파슨의 반대 이것이 서로 이제
의논해서 합의점에 도달했는데 들어는 양보하고 들어는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결론이 생겼는 것이 첫째, 수도는 남쪽으로 이동한다. 그 당시의 수도는 뉴욕시티인데 뉴욕시티는 경제의 그 비즈니스 중심의 경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뉴욕에 있으면은 자연히 비즈니스 중심으로 되고 말하자면 해밀턴과 같은 해밀턴 주의의 경제 정책이 계속돼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밀턴 측에서도 그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정부는 남쪽으로 이동을 한다. 둘째로 결정했는 것이 의회는 연방의회는 각 주의 부채를 다 책임지고 갚아준다. 이것은 제파손 너의 생각과는 반대가 됩니다. 이건 해밀턴의 생각입니다. 해밀턴이 미국의 연방정부의 부채도 다 갚고 독립전쟁 때문에 짊어진 주정부의 부채도 다 갚아준다. 이렇게 해서 부채는 독립전쟁 때문에 생겼는 부채는 다 갚아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관세는 높이지 않는다. 이거는 제퍼슨의 생각입니다. 관세를 높이지 않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치품도 싼 가격으로서 남부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은 1791년에 국립은행을 창설했습니다. 이제 국립은행을 창설하기로 하고 그것이 그대로 국립은행을 운용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20년 기한으로 좌탈을 주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은행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20년 동안만 하고 20년 후에 다시 국립은행을 계속 하든지 안 하든지 그때 다시 결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주는 자기들의 은행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연방정부의 권리는 20년 동안만 했지만은 각 주에서는 각 주의 생각대로 은행을 운영하고 싶으면 운영을 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수도 문제인데 수도는 워싱턴 DC로 가기로 했습니다. 1970년에 수도를 임시로 필라델피아로 옮겼습니다. 한꺼번에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가기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1790년에 수도를 필라델피아로 임시로 옮겨서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서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1800년에 워싱턴 DC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거의 수도가 필라델피아에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대통령을 다시 선거하게 됐는데, 조지 워싱턴이 자기 스스로 이제 2대 대통령에는 출마를 입후보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고 할것 같으면 일반 여론이 조지 워싱턴에게 너무 큰 권리가 주어졌다. 그러한 불평이 여론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 건국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단히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일을 잘해서 미국 독립을 성취했고, 미국의 정부기구를 다 설립을 했습니다.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츰차츰 권리가 더 많아졌는데, 그 여론이 권리가 너무 많다, 이런 여론이 돌아서 조지 워싱턴은 스스로 이제 정치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조지 워싱턴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좋지 않고 해서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2대 정당, 민주당과 공화당인데, 지금은 민주당이 그 당시에는 Democratic Republican Party라고 했습니다. Democratic Republican Party, 민주주의적 공화당이라. 이것이 나중에는 그래 공화라는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제퍼슨과 매디슨, 매디슨이 나중에는 대통령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퍼슨과 매디슨이 협력을 해서 이 데모크라틱 리퍼블리칸 파티를 건설을 했는데, 그래 이두 사람이 협력을 해서 이주두 정당을 지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은, 헌법 해석 문제에 헌법에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헌법이라고 할수 없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만이 헌법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규모의 농부들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는 소규모의 농부들이 중심이 된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또그 다음에는 프랑스와의 우호 관계를 중시를 했습니다. 남부와 서부에 이러한 제퍼슨, 매디슨 너의 주장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화당인데, 공화당은 처음에는 공화당이라고 하질 않고 페더럴리스트 파티라고 했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을 의 정당이라. 그래서 말하자면 페더럴리스트 파티라고 했습니다. 이 페더럴리스트 파티는 해밀턴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고 나갔습니다.
페더럴리스트 파티에서는 헌법 해석에 있어서 헌법에 명료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후의 문맥상 어떤 것을 암시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헌법을 아주 융통성 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헌법상 명료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헌법의 전후관계 문맥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암시가 되어 있으면은 그것도 헌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중앙정부를 주장했습니다. 지방자치만을 강조를 하면은 미국이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이제 잘 처신을 해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역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영국과의 무역, 미국은 무역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지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밀턴은 도시의 비즈니스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잘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페더럴리스트 연방주의자들은 주로 뉴 잉글랜드의 도시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화당은 뉴 잉글랜드 말하자면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그 비즈니스를 아주 중요시하고 이것을 육성해 나가면서 미국 정부가 강대한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96년에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데모크라틱 리퍼블리칸에서는 대통령 후보에 타마스 제퍼슨이 나오고 부통령에는 아론 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페더럴리스트 이 후보자에는 대통령의 잔 애덤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때의 부통령이죠.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부통령 후보로서는 찰스 핑크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는 대통령의 잔 애덤스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부통령에는 타마스 제퍼슨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잔 애덤스가 71표를 얻고 타마스 제퍼슨이 69표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랑스가 독립전쟁 때에는 미국을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프랑스가 이제 태도가 바뀌어서 미국 선함들을 미국의 배를 선함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덤스 대통령이 대표단을 파리스에 보냈습니다. 프랑스의 외무장관이 이 미국의 대표단을 만나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프랑스에서 몇 사람의 에이전트를 보내서 미국 대표단에게 말하기를 그 미국이 프랑스에 그의 돈을 내놓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약을 맺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대통령 애담스에게 갔는데 애담스가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 의회에다가 프랑스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프랑스에서 굴복하면은 프랑스에게 굴복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1798년에 의회는 Alien and Sedition Act라고 하는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법률은 뭐냐 할지면 외국인들이라고 해도 물론 이것은 유럽에서 온 백인들입니다. 이 백인들 이민들 유럽에서 새로운 이민들 외국인 아직까지 시민이 되기 전이니까 외국인이다. 에일리언 그리고 세디션 난동 부리는 사람들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서 전시에는 대통령에게 이민을 추방 또는 감금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또한 정부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언론 자유와 출판 자유 등의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을 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리가 아주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Democratic Republican Party, 그러니까 민주공화당, 이 제파송 계통의 사람들은 이것을 권리 남용이라고 해가지고 좋지 않게 생각했지만은 이미 이 법률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1800년에 애담스 대통령은 다른 대표단을 파리스에 보냈습니다. 프랑스는 이때는 이제 미국이 너무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제 자기들의 난동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난동을 중단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담슨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사실상 애담슨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미국이 이제 새로 정부 조직을 하고 이제 미국의 내부 정치를 강력하게 굳혀 나가려고 하는 판에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통일된 그러한 것이 지장을 받는다고 해서 사실은 전쟁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그러한 태도로 나오니까 애담슨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러나 애담스의 지지자 중에서는 그 전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은 이제 미국이 처음 건국을 했으니까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은 대단히 강력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전쟁은
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